안녕하세요. 해동삼촌 수요날자스입니다. 이제 새 식구가 많이 늘었죠. 자, 이 금고들은 다음에 보고요. 아, 큰일 났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이거. 네, 저 우리 집에 달팽이 키우는 거 아시죠? 달팽이가, 달순이죠. 달순이가 베란다 쪽에 있었는데, 날씨가 추워지고 벌써 이제 10월이 넘어가서 베란다 추울까봐서 침대를 이렇게 어항 옆에다가 놔뒀는데, 문제가 뭐냐면, 야, 참 대단한 게, 이 달팽이 집에 이렇게 뚜껑을 남겼는데 얘가 이제 약간 이렇게 진짜 요만큼, 진짜 요, 정말 조그만큼의 이게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달팽이는 못 나가고 공기를 들락날락하게 해놨는데, 문제가 뭐냐? 이거의 반대편 쪽이 지금도 여자식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, 이 반대쪽이 이게 벽에 붙어 있었더니 이놈이 세상에 벽 이거 왜또 쪽지가 안 잡혀? 와, 이 녀석이 벽지를 이렇게 그 작은 틈으로 입을 이렇게 빼가지고 벽지를 이렇게 다 뜯어먹은 거예요. 아이고, 참 진짜 대단하다니까. 벽지를 이렇게 갈가먹어. 너이 자식도 혼나야 돼, 암마. 야. 아, 진짜. 아니, 공간이 저게 나올 각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걸 이렇게 몰래 뜯어, 이게 보니까 이거 얼굴을 쭉 빼가지고 몰래 뜯어먹고서는 얼굴만 찍어 먹어. 아, 참 속상하지만 또 오늘 하루 에피소드로 웃으면서 넘어가 봅니다. 달순이 이렇게 혼냈다고 삐져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. 괜찮아. 자, 이 벽지 뜯은 건 뭐, 맛있게 먹었으면 괜찮아. 그럼 다음에 볼게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달팽이의 벽지 습격 사건을 이름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